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자, 2022년 9월 15일. 살짝 감기입니다. 날씨는 좋은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 꿀꿀해지죠. 제 유튜브 영상을 젊은 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걱정인 게, 아무래도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이게 또 그분들 마음에 부정적인 어떤 것들이 자리 잡지 않을까. 그러면, 나 역시도 죄를 짓는 건데, 이게 좀 걱정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로 뭐, 하긴 뭐 어차피 그 정도면 차라리 국뽕 채널을 보겠죠. 제 영상을 찾아본다는 것 자체가 적어도 스스로 국뽕을 버린 이들이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네, 또 얘기를 해보죠. 어제 가장 놀랐던 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그 지하철역에서 살인 사건입니다. 좀 무섭죠. 물론 아직 더 내용들이 나와야 되고, 그게 원한관계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범이 이제 지하철 역사에서 화장실에서 칼에 찔렸고, 그리고 그 20대 여성 영무원은 사망했고, 그 남자는 이전에도 무슨 형사사건 관련으로 재판 중이다라는 정도까지가 지금 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이제 점점 가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게 있죠. 그냥 욱하면 터진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어떤 이유 인지를 알수 없는 상태에서 평소에 이미 분노가 쌓여가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자, 이게 일본에서도 이걸 문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는 범죄. 이게 뭐 이유가 있으면 이걸 분석하고 그걸 예방할 수 있잖아요, 일본 같은 철저한 나라면. 근데 이유 없는 범죄는, 그러니까 무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이유 없는 범죄는 사실은 예방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근원이 뭐냐? 결국 일본의 구조가 왜 저렇게 철저하게 지금도 계속,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는 선진국이고 여자를 올려치기 하고 여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주고 뭐 여성 우대 이런 것들이 발전적인 거고, 상대적으로 아직도 여자를 깔보고 여자를 약간 밑에 대는 직업적인 면에서는 낮아 있는 일본의 구조가 굉장히 원시시대 같다, 무식한 그런 관점이지만, 다시 자, 그러면 여자가 많이 올라가면 일자리는 100인데 거기에서 남자들은 이전보다는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죠. 반대로 여자들은 자기보다 높은 남자를 원하죠. 여기에서 내몰리는 남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남자들이 뭐 직업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내몰리기 시작하고, 당연히 그들은 결혼 못하고 가정도 못 꾸리고 혼자 살아가는. 그래서 일본에서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죠. 90년대 취업이 문제가 되는 그 시점부터 일본은 더 본격적으로, 죄송합니다, 배가 고파서 감기입니다. 일본은 이제 폭발적으로 1인 가구 증가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뭐 희귀고몰이고 뭐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은 데 빠져드는 뭐 오타쿠고 뭐뭐 이런 뭐막 얘기하는데, 의도적으로 그렇게라도 할수 있는 게 다행이라는 거예요. 어딘가에 뭔가 자신이 의지를 한다거나 기대거나, 혹은 그게 삶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면, 그게 어떻게 보면 삶에서 뭔가를 제어하는데, 자제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진짜 아무런 뭐 사업에서 그냥 다 나와버렸다, 우리가 소위 요즘 많이 보는 증가하는 이들, 그러니까 직업적인 것도 만족스럽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돈은 버는데, 그게 결혼하는 데는 아예 결혼도 못하고 당연히 애도 못 낳고 거기에서 독립해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근근히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먹고 살고 적당히 뭐 미래에 대해서 뭐 기대도 없고, 가정, 아이, 내뭐 자녀 이런 거 꿈도 못 꾸고, 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완전 놔버린 거예요. 놔버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진짜 캐릭터, 애니메이션 캐릭터라도 빠지면 다행이죠. 근데 그게 아니면 그 사람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삶 속에서 분노가 점점 자라겠죠. 그리고 그 분노가 어느 시점이 되면 터지는데, 물론 안 터질 수도 있어요. 근데 터지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뭐 무작위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경향성이 있거나 어떤 뭔가에서, 이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분노가 있는 상태에서 딱 닿아버리니까 터져버리는 거죠. 네.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제, 우리 사회가 점점 미래로 가면 우리 사회 구조 1인 가구, 여기에서 놔버린 탕핑하는, 혹은 뭐 애의 미래에 대한 기대는 없는 그냥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증가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심해야 돼요. 예전처럼 뭐 씨발 내가 돈 있고 뭐힘 있고 권위 있고 그러니까 막 씨발 뻗대다가 그냥 한 방에 피식피식 하면 그냥 진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세상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더 조심하고 남 눈치 보고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뭔가를 하지 않고 그냥 조심조심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네, 진짜 생각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크지 않은 마찰인데 그냥 이 지구와 작별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조심조심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이들, 분노가 계속 커져가고 있는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증가할 것이다. 그들이 이제 미래에 무섭겠죠. 문제는 그들이 쌓여가고 있는 그 분노의 형태가 뭔가 특정한 뭔가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범죄로 되는데 그걸 예방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분노가 쌓여있다가 터져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개개인들이 그냥 최대한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남에게 의식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혹은 내가 피해를 받더라도 아예 그냥 적당히 흘려버릴 수 있으면 흘려버려야지. 거기에서 감정 대립을 하다가 터지면 이제, 그러니까 숙이고 살라는 거예요. 움츠리고 살고 남에게 마찰 일으키지 말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전에 이랬죠. 약간 총이 있는 미국 사회에서는 그게 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최대한 조심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차려야 될 예절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총 한 방에 빵빵. 요즘 세상이야 그렇지는 않겠지만 무서운 세상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되는 거죠. 당연히 거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뭐 태도나 이런 것들이 다 자리 잡은 것이고, 일본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뭐 예전에 이제 사무라이나 칼 하나 가지고 뭔가를 하는 그런 세상이 꽤나 길었고, 당연히 거기에서 남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것 자체가 600년이 가까운 그 시간, 조선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노예 국가였어요. 확실하게 지배계층이 나눠지고 노예고, 거기에서 우리의 구조는 문제는 내가 올라가면 저 밑에 있는 놈들은 무조건 짓밟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었고, 내가 밑에 있을 때는 대들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분리되는, 완전 이게 우리의 DNA에 박혀버린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올라가 있으면 내가 남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세상이었던 거예요. 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이럴 게 없죠.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 많이 가지고 물질 혹은 권력 올라가는 욕구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예요. 왜? 올라가면 나머지 저 밑에 있는 놈들은 짓밟아도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 자체가 수백 년 동안 그랬는데 그게 우리 DNA에 박힌 거야. 그러니까 악착같이 올라가려고 물질 더 가지고 권력 더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올라간 놈들은 밑에 사람들을 존나 깔보고. 대한민국이 철저하게 나눠져 있고 완전 씨발 지배 피지배 계층이 지금도 있는 거죠. 사실상 여기에서 이제 피지배 계층도 그나마 이전 세대라고 하면 똑똑해서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얘들이 가질 게 있게. 이게 일본의 구조예요. 일본에서 뭐 그래서 평범하게 살아도 가정 꾸리고 아이 낳고 집 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러면 집, 그 다음에 결혼하고 부인, 아이, 자 이런 것들이 다 내 스스로 분노를 자제하고 억제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그런 1인 가구 증가하고 그런 상태에서 구조가 오히려 왜 저렇게 무식하게 여자들이 소득이 아직도 많이 오르지 않고 남녀 차이가 있고 오히려 결혼은 여자가 많이 하려고 하고 여자가 독립해서 40대, 50대를 보내는 건 쉽지 않고, 자 이런 구조로 짜놨을까? 일본이 그걸 못할까? 얼마든지 지금 봐요. 요요 구인비로 보면 뭐 얼마든지 일본의 일자리가 차고 넘치잖아. 그러면 그걸 우대해서 여자에게 더 많이 주면서 여자 소득을 많이 올려줄 수 있다고. 왜 그걸 인위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게 우연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남자 중심으로 해서 이 남자 새끼들이 상대적으로 분노가 쌓여있을 때 터질 때 그게 과격하게 터지기 때문에 최대한 남자들이 결혼하고 가정 꾸리고 얘들이 어디에 구속되어서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제를 하는 구조를 갖추게 만들어줘야 돼요. 최대까지. 물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1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했죠. 자, 그럼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런 노력조차 있지 않고 오히려 남자는 독박 진병에다가 여자를 올려치기 하고 있는 이 구조는 이제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일본의 극한까지 가버린다는 거예요. 노력했는 일본도 지금 1인 가구가 50대 기준으로 25% 생애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남자가. 그럼 우리는 지금 정도에서 굉장히 많은 이들이 독신으로 그냥 결혼 없이 출산 없이 가정도 적당히 소득도 막 적당히 놔버리고 탕평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을 거예요. 당연히 그 반대편에서 그들은 외로움을 느낄 것이고 그 외로움은 당연히 분노가 커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외로움, 그러니까 고독, 외로움, 분노, 자 이런 것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이 시간이 지날수록 외롭다. 이꼴? 그럼 난왜 이렇게 외롭지? 라고 들여다보면 가정 꾸리고 가족이 여행 가고 뭐 거기 그런 모습들,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들이 외롭지 않게 보이거든요. 사실 그들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적어도 겉으로는 그게 외롭지 않게 보여. 그럼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아, 내가 저렇게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내가 저렇게 부인이나 아이가 없는 상태가 내가 외로운 것이구나. 그럼 내가 외롭게 된 것에서 부모에 대한 분노가 있고 우리 사회에 대한 분노가 있고 이런 것들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커지는 순간 탁 건드리면 어느 순간에 그냥 이유 없이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과격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본은 아직도 구조를 우리가 보기에는 여자를 낮추고 남자를 올려서 최대한 결혼 많고 얘들이 다. 자, 이런 구조. 그럼 우리는 반대죠. 그럼 우리가 미래 얼마나 무서운지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심조심 살아야 돼요. 우리 진짜 웅크리고 조심해서 살아지 않으면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고독사 이거 잠깐 할게요. 일본에서 고독사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일본의 고독사의 유형이 크게 보면 그 노인 1인 가구, 노인 1인 가구 중에서 남자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자, 2019년 2019년에 일본의 평균 수명은 여자가 87세, 남자가 81세예요. 그리고 80세가 지나면 남자에게서 고독사 사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80대 초중반을 넘어가면 여자에게서도 고독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자, 이건 수명이 당연히 여자가 기니까 여자가 마지막에 혼자 살다가 죽을 확률이 높은 거죠. 남자에 비해서. 근데 일본은 이미 국가에서 세금의 문제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돌아가시는 것도 집에서 돌아가시는 구조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최대한 하다가 자연스럽게 집에서 그냥 돌아가시는 형태로 이미 국가 구조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다 모아서 관리하는 개념으로 가버리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양이나 뭐 요양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갑자기 막 증가하고 있죠.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시점이 가면 구조의 한계에 부딪히고 전환이 되면서 집에서 돌아가시는 구조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에 대한 예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든요. 이게 이미 2000년대 초중반에 일본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일본도 딱 우리의 모습을 취했어요. 자, 다 모아서 관리한다 개념. 자, 우리의 요양 개념으로 모아서 관리하는 개념으로 하다가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걸 지속할 수 없으니까 얘들이 어떻게 한다? 대전환을 한게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에 고민을 하고 바꾼 게 그거예요. 아, 이걸 어차피 노인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데 이들을 계속 모아서 요양 구조를 통해서 거기에서 관리하면 거기에 당연히 인력 들어가고 돈 들어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최대한 이들을 관리하는데 이들이 그 주거지 주변에서 그냥 관리가 되다가 그러니까 집이랑 그런 곳에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 출장 가서 거기에서 봐준다든지. 그래서 집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늦게까지 최대한 나이 들어서까지 가다가 자연스럽게 집에서 돌아가셔도 상관없는 구조로 가는 게 그러니까 집에서 죽는 구조로 전환을 한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요양병원이라는 게 엄청 증가하고 요양원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 되면 이게 구조상으로 지원이 안 돼요. 그럼 멈추고 우리가 대전환을 일본처럼 할 겁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요양병원이 증가한다. 자, 이건 아니에요. 구조상으로 그렇게 가면 이제 건강보험 예산이 완전 박살이 날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일본에서 고독사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남자가 먼저 죽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남자는 고독사의 특징에서 나이든 65세에서 70세 전후의 남자들이 고독사가 굉장히 갑자기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60에서 64세까지는 그 이전의 경향에서 본다면 비슷하게 우상향을 해요. 당연히 1인 가구 증가하는데 그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돈이나 전반적인 것이 조금 힘들고 부치다가 이제 고독사를 하는 형태로 60에서 65세까지 가다가 60대 후반에서 70대가 넘어가면 남자의 고독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65세에서 69세, 그다음 70세에서 74세에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자, 이게 왜 증가하냐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남녀, 그러니까 고독사를 하는 남녀의 비율에서 보면 4.5대 1까지 가요. 자, 여자가 1명 고독사를 할때 남자가 4.5명까지 고독사를 해요. 그러면 이게 50대, 40대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3대 1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1명에 남자 3. 근데 이게 65세에서 70대 정도에 4.5대 1을 넘어가는 최대 비율이 나오다가 그다음 70대 넘어가면 급격하게 내려가기 시작해서 80에서 84세가 넘어가면 오히려 남녀의 고독사 비율에서 여자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85세 넘어가면서는
남자가 한명 고독사를 할때 여자가 두명 고독사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자, 남자가 먼저 죽고 집에 이제 혼자 남아있는 여자 할머니들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형태가 고독사로 체크가 되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의 다른 경향, 바짝 증가할 때, 그래서 65세에서 70세 전후가 될때 1인 가구로 쭉 버텨오던 사람들이 고독사를 해버리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다른 부분도 뭐가 있냐면, 이건 좀 그런 얘기인데, 일본에서 황혼이 여행이 많아요. 일본에서 이혼의 특징은 우리와는 굉장히 달라요. 물론 요즘의 젊은이들은 이제 조금 다르지만, 일본에서 기본적으로 이들이 책임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에서 이제 이게 틀을 짜놨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게 책임감이 그래도 우리보다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뭐 아기 유기하고 뭐 이런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지만, 일본에서도 그런 게 요즘 젊은이들에게 있긴 하지만 우리보다는 경향으로 보면 덜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왜 황혼이혼이 많은지 아시겠죠? 일본은 결혼하고 어쩔 수 없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으면 이 아이가 성인이 되고 독립하는 데까지는 부모가 키워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상태에서, 그래서 일본에서도 뭐 이렇게 고아나 어떤 보육, 완전 아이들이 이제 의지할 곳이 없어서 보육하는 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일본과 우리는 달라요. 일본은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가는 형태에서 그런 이들이 감소하는 경향이라고 보지만, 우리는 뭐다? 우리는 요즘에 그걸 뭐라 하죠? 아이 부모 의지할 수 없는 고아원, 요즘에는 고아원이라고 안 하고 뭐딴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고아원 같은 데서 이제 폐업을 하는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아원에 맡을 애들 자체가 없는 거야. 애들 자체가 안 나오니까 절대적으로 이게 그냥 뭐 그게 아니라 애들 자체가 적어지니까 고아원에서 뭐 키울 만한 애 자체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고아원에서 어떤 애들을 중심으로 한다? 점점 바뀌고 있는 게 부모가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냥 맡겨버리는. 실제 고아원은 아니야. 근데 부모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맡기는 그런 아이라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인원을 채우는, 유지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비극적이죠. 여튼 애들 자체가 안 나오니까 고아원 자체도 그렇다. 당연히 우리가 한때 불과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이제 아이 고아 수출국이에요. 고아 수출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전 세계는 뭐탑 원투 정도. 근데 이게 이제는 수출 보낼 고아 자체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고아가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수출 보내는 고아도 엄청 적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프죠. 우픈 얘기들이에요. 자, 다시. 일본에서 황혼이혼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결국은 일본에서 아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으면 이 아이를 길러주는 걸 적어도 부모라는 존재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에 어떤 제도나 규범이 됐던 아니면 어떤 인식이든 상관없이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남편이 싫고 부인이 싫더라도 사는 거예요. 쭉 살다가 이제 아이가 독립하고 대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한다든지라고 하면, 그때 이제 아이가 완전 독립하면 이제 둘만 남잖아요. 그때 아주 차갑게 이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어차피 그냥 알잖아요. 다만 아이 때문에 버틴 거예요. 버티다가 이제 이혼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성인이 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혹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 굉장히 많아요. 이게 황혼이혼이에요. 그렇게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하고 뭐 분할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고독사, 남자의 고독사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50, 60대 중후반에서 왜 고독사를 많이 하냐라고 하니까, 혼자 쭉 살다가 나이 들어서 사망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어차피 외로움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20대, 30대부터 이제 혼자 살다가 거기까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1인 가구에서 고독사는 크게 없어요. 오히려 1인 가구의 고독사라고 하면 주로 이제 젊은 시절, 20대, 30대. 이때 꽤나 많아요. 왜? 이미 젊은 시절에 주변과 비교하고 뭐 하면 내가 외로운 거야. 외로우니까 거기에서 이미 이걸 견디지 못하고 고독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 외로움에서 우울증이고 이렇게 점점 나가다가 제어가 안 되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1인 가구가 40대, 50대를 넘어갔다라는 건 이미 뭐 외로움이나 이런 건 무감각한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그러니까 살아남을 애들은 살아남고 그게 계속하기 때문에, 애초에 1인 가구들은 사실은 50대, 60대가 돼서 고독사에서 증가하는 비율과는 조금 달라요. 그러면 60대 넘어가면서 갑자기 확 증가하는 남자의 고독사는 누구냐면, 바로 일본의 구조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인까지 길러내고 난 다음에 황혼이혼을 해버리는 다음이에요. 황혼이혼을 하고 거기에서 재산 분할을 하고, 자, 이렇게 저렇게 나누고 난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일본에서 철저하게
나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부는 주부, 가정 가정, 그러면 아이 양육, 그 다음에 아빠 아빠, 아빠는 돈 벌어오는. 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황혼 이혼을 하고 나니까 여자는 어차피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돈이 생겼죠. 그러니까 노를 버티는데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살아왔던 삶 그대로 가면 돼요. 밥해 먹고 적당히 살고 지철 적당히 하고 뭐 이제는 뭐 부담도 없고 아이도 이제 나왔으니까 돈 가지고 버티는 거죠. 근데 남자는 어떻죠? 남자는 돈을 벌어오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노년이 되고 돈을 제대로 못 벌죠. 거기서 꽤나 많은 자산은 여자에게 떼줬어요. 떼주고 난 다음에 남은 걸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소득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남자가 안 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요리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뭐 일반적인 것들을 이제 다 해서 살아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하고 일도 그만뒀는데 자의식은 자존감은 점점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먹고 사는 주거 의식주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게 익숙하지 않죠. 평생 주부가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황혼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여자들의 사망, 고독사 사망 비율은 낮아요. 낮은데 다만 이제 그게 완전 끝까지 가고 난 다음에 뭐 80대 중후반 넘어서 여자들의 고독사는 그냥 자연스러운 자연사와에 가까운 거고 하지만 여기에서 남자들은 급격하게 고독사가 증가해버려요. 왜? 그 너무 노후에 너무 다른 상황으로 급변하는 상황을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밥을 먹고 청소하고 뭘 하고 한 상태에서 반대로 자존감은 계속 떨어지고 돈도 계속 줄어들고 그럼 뭔가가 귀찮아지고 더더욱 그러면 뭐 운동도 안 하고 활동도 덜 하고 뭐 밥도 적게 해 먹고 적당히 해 먹고 이러다가 건강도 나빠지고 점점 가다가 네, 고독사를 해버리는 구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단순히 1인 가구가 증가하니까 1인 가구 나중에 다 고독사를 할 거야. 자, 이거는 조금 다르다. 이해되시죠? 1인 가구는 어차피 애초에 이제 잡초다. 존나 생존력 강한 애들이고 어차피 1인 가구 중에서 생존력 약한 애들은 20대, 30대에 이미 뭐 스스로 삶을 포기하거나 고독사를 다 했고 그래서 일본의 황혼 이혼에 대해서 의미와 그 다음에 고독사에 대한 것들도 우리도 이런 경향으로 가겠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근데 우리는 책임감이 없어서 애초에 뭐 애들 성인이 될 때까지 버티지 않고 그냥 이혼을 빨리 해버리죠. 진짜 쓰레기 같은 나라예요. 아, 그리고 이제는 이 기사들을 한번 쭉 보면 지금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는 지점이 어디냐. 별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별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희망퇴직이 이제 본격적으로 될 거예요.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과도기예요. 올해의 실적들은 작년의 기반이죠.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올해의 실적들은 상대적으로 버틸만해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내년이에요. 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뭐 지금 전반적으로 소비 불량이나 소비 감소나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고 그 다음 기존에 많은 매출들이 있던 것들은 어렵죠. 그리고 이동이나 뭔가가 제한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쓸 수밖에 없던 영역에서는 굉장히 비중이 감소하고 있죠. 주식 같은 것도 코인 같은 것도 단기 폭등했다가 주식 정권업에서도 지금 네. 미래가 굉장히 불안하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는 부동산 PF 같은 것도 긍정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전반적으로 업황 전체에서 다 부정적인 뭐 분기 실적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올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서 결국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구조조정하고 희망퇴직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희망퇴직하고 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선제적이에요. 다만 이제 정권이 바뀌고 눈치가 보이니까 우리가 많이 뽑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쇼를 하고 있지만 내년이 되면 진짜 희망퇴직이 돼서 그래서 최근에 보면 어떤 대단한 전자기업에서 이제 대대적인 희망퇴직을 받고 있죠. 그걸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금융권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희망퇴직이 더 될 수도 있다. 그 다음 그건 카드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건설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전자회사를 가진 기업의 어떤 물산이 있죠. 그쪽에서도 지금 희망퇴직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소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 이유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전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과거 2007년이에요. 삼성이 그때 당시 엄청난 불황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상승하고 대세 찍고 정점에서 이제 불황이 진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삼성과 그때 하이닉스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투자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자, 그게 우리가 2010년대 넘어가면서 2010년 중반, 후반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된 거죠. 불황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때려받고 투자해버리니까 다른 애들 대비 오히려 날아버린 거예요. 그게 초호황을 2010년대 우리를 경험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때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그때
LCD 같은 경우에도 2007년, 2008년 보면 뭐 불황에서 이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는 얘기들이 많아 있지만 전혀 다르죠. 자, 메모리는 우리가 독보적으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사실상 독과점의 형태에서 미국이나 일본 애들이 그나마 따라오나 마냐 그런 상태에서 불황에 들어가고 걔들은 구조조정하고 약간 쉬는 과정에서 우리는 오히려 돈을 때려받고 그게 이제 다시 화랑이 될때 날아버린 형태다. 그러면 쟤들은 이제 아예 불황 때 투자를 덜 했기 때문에 못 따라오면서 다 주저앉은 거죠. 그게 우리의 구조였고. 근데 이건 메모리 영역이었어요. 왜? 독보적인 영역. 반대로 LCD는 조금 달라요. LCD가 우리가 불황으로 인해서 그때 우려하고 투자에 대한 것들. 근데 단순히 LCD도 우리가 많이 투자해봤자 그때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그때 오히려 우리는 LCD를 조금씩 조정하고 중국 쪽으로 옮기고 했죠. 반대로 대대적인 LCD의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있는 중국 애들이 그걸 다 먹었죠. 만약에 그때 우리가 LCD를 계속 놓아버리지 않고 차세대로 넘어가지 않고 뭐 지금 하는 OLED나 이런 것도 본격적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때 계속 붙들고 거기에서 돈을 대한민국 안에서 돈을 많이 투자했다면 우린 다 망했겠죠. 자,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거예요. LCD는 이미 끝나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그때 적절하게 적당하게 손을 점점 잘 나가고 있었고 메모리는 과감하게 우리가 독보적이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그게 더 나라면서 추격을 아예 못하고 하고 자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것도 2007년이에요. 자, 삼성과 하이닉스 불황 속에서도 흑자다. 그래서 그 얘기를 보면 삼성 반도체에 적자는 없다. 그러니까 단기 적자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나중에 어차피 가면 그게 규모의 경제가 되고 그러면 적자일 때 불황일 때 투자를 해놓으면 그게 흑자일 때다더 많이 먹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규모를 키워가고 나가면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그러면 수축하고 팽창하고 수축하고 팽창한다라고 할때그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 돈이라고 하면 자본이 있어야죠. 자본이 있어야지만 기본적으로 수축하고 팽창할 때 아니면 그게 실물 자산이 됐든 뭔가가 됐든. 근데 그 기준점 자체가 자 곱하기 2 곱하기 3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0.5까지 내려가면 곱하기 1을 할때 그래도 부정적이지만 그게 다시 2, 3, 5가 되면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하면 확 커지죠. 근데 우리가 다시 그렇게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할때 커질 수 있는 그 기초 체력이 존재하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우리가 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우리가 계속 팽창했어요. 인구도 증가하고 사회 나오는 애들도 증가하고 소비도 증가하고 자 이런 구조에서 우리의 불황이든 전 세계의 불황이든 그때 수축될 때 어차피 수축했다가 팽창할 때 다시 팽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은 계속 내려가면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하다가 올라갈 때확 터지고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내려갈 때 내려가더라도 다시 또 거기에서 계속 사 모으고 뭔가 하고 그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자본들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 다시 팽창할 때확 팽창하냐? 근데 여기에서 과연 팽창하려면 우리가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기초 체력이 1, 2, 3, 5, 10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예전과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조 자체의 형태에서 대출이 많았고 그러니까 우리 체력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노동소득도 있고 거기에서 플러스에서 대출도 있고 자 그다음 플러스에서 인구 구조 증가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마주하는 것들이 이거예요. 자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노동소득에서도 이제 예전처럼 긍정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정규직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비정규직 특고직이나 혹은 뭐 아주 영세한 그런 1인 자영업자나 이쪽이 계속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오히려 노동소득에서도 구조가 긍정적이진 않아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뭐죠? 그러니까 DSR 그 소득 기반 그러니까 대출의 형태에서 본다면 과거라면 우리가 이제 뭐 내려갔다가 다시 팽창할 때 이제 자본을 확 팽창을 시킬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내려가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내려가는 전체에서 수축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노동 소득 기반으로 이제 DSR 대출이 묶여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돈을 단기에 땡겨서 이렇게 팽창할 때확 팽창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제 예전과 다르게 신용 대출을 기반으로 다, 그러니까 노동소득을 기반으로 다 묶여있기 때문에 팽창할 수 있는 덩어리 자체가 지금 세 가지 형태에서 보면 이제 예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인구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노동의 어떤 안정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대출의 형태에서도 이제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즉, 우리가 뭐 90년대 IMF를 지나고 그다음에 리먼을 지나고 자, 그런 관점에서 불황이 오면 다시 팽창을 하고 부당이 오면 팽창을 하고 그래서 자본 잘 가지고 있다가 불황에 때려받고 다시 이제 호황기가 오면 어마어마하게 자산을 불리는 그런 구조가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런 구조가 되기가 힘든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런 나라로 간게 일본과 남유럽이에요.
기초 체력이 이미 박살나고 어느 정도 흐트러지는 상황에서, 물론 일본은 좀 다르지만 예전처럼 이제 팽창하더라도, 전 지구가 다 팽창을 하고 아니면 국가 내에서 팽창을 하더라도 예전처럼 팽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리고 그 예를 볼 수 있는 게 봐요. 이게 2002년이에요. 자, 은행 점포 300개 늘어난다. 2002년만 하더라도 월드컵 때 그때 막 시야 사람들 막 흥청망청, 그때 우리는 진짜 젊고 성장하는 나라죠. 그때 은행 점포가 300개가 늘어났어요. 1년에. 어마어마하게 늘리죠. 300개면 거기에서 고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2002년이에요. 토요일에 문 여는 은행 점포 수가 600개. 사실은 토요일 이제 쉬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토요일에 문 여는 은행이 600개가 넘었어요. 그 정도로 막 사회에 돈도 돌고 사람들이 일도 하고 막 은행 점포 수 계속 늘어나고 당연히 일자리 막 계속 늘어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은행 구조조정에 있지만. 그래서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우리가, 자, 2007년이에요. 은행들 점포 늘리기 경쟁. 그래서 2007년에도 134개가 증가했습니다. 봐요. 그냥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가까운 시점에, 자, 4대 시중은행 은행 점포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2015년 기준으로 4대 은행에 3,900개, 2016년 3,700개, 2017년 3,500개, 2018년 3,500개.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쭉 가고, 물론 단기적으로 이제 약간 줄어드는 속도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뭐 지방은행, 특수은행 다 합쳐도 2016년 말에 7,100개에서 2020년 말에 6,400개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계속 감소를 하는 거예요. 자, 봐요. 2002년 월드컵이 열리던 그때 어때요? 무려 1년 만에 300개씩 점포를, 은행 점포가 늘어나요. 자, 우리가 팽창이 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돈도 많고 뭔가 다 팽창을 하는 거예요. 신도시도 있고, 거기에 도시 늘어나면 거기서 은행들 다 늘어나고, 다 늘어나고, 낙팽창. 자, 지금은 어떻다? 오히려 이미 우리 사회에서 많은 영역에서 수축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이제 촉을 세우고 안 보니까, 아직도 예전처럼 우리는 영원히 팽창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는 은행 점포 수만 봐도, 자, 은행이 뭐예요? 결국 돈이에요. 당연히 이건 좀 다른 관점도 있죠. 아, 이게 온라인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라고 하겠지만, 자, 그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온라인이 그 사람이 다 그 컴퓨터 뒤에서 작업을 합니까? 예전처럼 이제 사람들이 1대1로 해요? 아니잖아요. 기계로 다 자동이 되어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인력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자본을 뭐 은행에서 하더라도 이제 예전처럼 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문제는 이거예요. 은행은 돈을 버는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점포를 줄이는데도 돈을 버는데 문제가 없죠. 오히려 인건비, 고정 비용이 감소하니까 긍정적일 거예요. 문제는 이제 우리예요. 아직도 대학교는 줄어들었나요? 아니에요. 서울이나 뭐 웬만한 지방대에서 주요 대학들은 아직도 그대로 있고, 그대로 대학생을 배출하고 있어. 거기서 상경계, 경제학과, 경영학과 뭐 이런 애들 수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게 은행 점포 수가 막 수백 개씩 증가하는 2000년대 초반이랑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렇게 현장에 은행 점포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당연히 거기에서 뭐 기업에서 뽑는 거나 전반적인 것들이 다 그렇겠죠. 단순히 이게 은행 점포 수가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의 구조에서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제 점점 수축을 하고 있잖아요. 국가가 미래를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 전반에서 수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팽창과 수축에서 이 과도기에 있다는 거예요. 대학은 지금 수축이에요? 아니에요. 아직 대학은 수축이 아니에요. 수축하려다가 박근혜가 대가리 날아갔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그거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지금 이제 입학은 이미 어마어마하게 수축했어요. 거의 뭐 절반 이하로 수축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건 앞으로 이제 7, 8년 지나면 더 심하게 한 번 더 꺾이고, 진짜 심각하게 초등학교 네, 수축하고 있고, 이게 대대적인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교사가 잘려나가죠.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나 뭐 학교나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거 수축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왜? 과도기에서 그들이 노조가 있고 영향력이 있고 하니까. 자, 우리가 이제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국가 구조로 보면 우리는 이미 수축하고 들어가 있고 그 수축에 맞춰서 대대적인 통폐합을 하고 줄여야 돼요. 근데 줄이면 이제 어떻게 되죠? 점점 노는 사람 많아져. 노는 사람 많아지고 실업 증가하고, 이게 그리스예요. 자, 수축해버리고 이제 거기에서 뭐 기존의 공무원이나 뭔가를 다 팽창을 해놨다가 수축을 해버리니까 어떻겠죠? 서로가 서로를 줄이면서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20% 넘어버리는 거예요. 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상으로 그렇게 수축하기 시작하면 그걸 다시 팽창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유럽에서 어쩔 수 없이 골든비자 팔아가지고 어떻게든 외국인들 투자를 끌어들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의 구조가 이제는
아직 또 많은 사람들은 영원히 팽창할 거야 이런 생각을 빠져 있고, 부동산도 영원히 오를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뭐 아직도 야 대학 나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예전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 당장 은행만 봐도 옛날에는 불과 10몇 년, 20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점포수가 수백 개씩 늘었어요 1년에. 그러면 경제학과, 경영학과 나오는 지방대 저 병신 새끼들도 다 들어갈 수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때요? 은행 점포수가 오히려 기존에 있던 곳에서 계속 줄이는데, 씨발 걔들이 어떻게 들어가? 들어가도 걔들 뭐 인턴이고 뭐 지랄하고 몇 년 못 가요, 몇 년 못 가는 형태로 계속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지급 예전처럼 뽑지도 않고 들어가더라도 지속적으로 올해 정년까지 갈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에요. 이건 더 그렇겠죠. 자, 그래서 대대적으로 지금 많은 기업에서 조용조용하게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내년이 되면 진짜 그때부터는 뭐 눈치 볼 것 없이 막 서로 구조조정하지 않을까. 자, 일단 우리 정부 눈치 안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외국계. 그래서 지금 외국계 의약 쪽에서는 지금 주요한 회사들이 다 희망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외국의 주요 제약사 중에서 지금 소문에 따르면 하나는 아예 철수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왜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철수 계획을 잡고 멀지 않아 얘들이 철수하는, 그래서 지금 하나의 제약사는 전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의학 쪽에서, 의학계 기업에서, 노조에서 엄청나게 시위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결국은 뻔하죠. 우리가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세금 뿌려서 국가에서 공적 자금으로 걔들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떠나려고 하는 걸 이미 계획하고 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노조들은 우리가 안 잘리려면 강력한 노조화 시켜서 거기에서 정부의 공적 자금을 통해서 사실상 공무원, 중공무원 비슷한 형태로 가길 원하는 거겠죠. 근데 자, 저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눈치 안 보는 쪽에서는 이미 구조조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걸 보면, 그래서 바이오 쪽, 그 다음에 뭐 의약, 그래서 다른 아까 얘기한 물산,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실적이 본격화될 증권, 은행. 근데 증권은행은 이미 예전에 그랬어요. 우리가 많이 공부했죠. 2007년. 그러니까 부동산 대세 상승에서 정점 찍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구조조정. 왜? 그때부터는 고정비로 줄이는 거예요. 은행들이 부동산 대출로 돈을 버는데 대출 낼 거 다 냈어. 그러면 필요 없어. 그때부터 뭘 늘린다? 경매 쪽. 경매나 관리하는 쪽으로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인력을 좀 늘리고,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어차피 한동안 밀어낼 건 많이 없으니까 하락하는 조정하는 동안은. 그래서 2007년, 2008년, 2006년 이때 금융권에서 엄청나게 실적은 사상 최대를 찍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때 대대적인 희망퇴직 받고 구조조정했죠. 작년 올해부터 이제 우리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죠. 자, 은행 쪽에서는 부동산 대출로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지만 이제 희망퇴직을 조금씩 늘리고 있는 이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결국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은 흐름이 꽤나 간다. 05년에서 07년 사이에 대대적인 희망퇴직을 받습니다. 부동산 대세 상승이 한 7년 정도까지 이루어졌죠. 이상하잖아. 왜 그럴까? 결국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빅5가 희망퇴직이 전체 합치면 대략 한 3,000명 이상. 엄청나죠. 그 다음에 놀라운 건 단순히 부동산뿐만, 그러니까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체가 구조적